자, 안녕하세요. 진하인입니다. 자, 이제 그 검은사마 시즌 다섯 번째 그 전면적 거점전이 시작합니다. 리허설이고요. 리허설이 지금 룰이 많이 바뀌어서 3주 동안 진행된다 하네요. 지금 저희가 들어갈 거점 크론 성터고요. 35개고 통치 1단계입니다. 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 거점이 있고 통치 1, 2, 3단계가 있고 공성이 있어요. 일반 거점은 한 군데를 먹으면은 다른 데를 못 들어갑니다. 아마 전력이 가장 약한 길드들이 일반 거점을 들어갈 것 같고, 뭐 소형이나 중형 길드를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성을 하기 위해서는 통치를 먹고, 통치를 먹으면은 예전과 달리 그 점령 확정 즉시 일주일 세금이 바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전에는 점령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들어왔는데, 바뀐 거는 그 점령 즉시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통치 1단계를 먹은 다음에 그 자격이 주어져 가지고 통치 2단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영지는 바꿀 수가 없고요. 현재 룰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해서 우리 길드가 발레노스 1에서 통치를 먹었다, 그러면 발레노스 통치 2단계 도전할 수 있고요. 2단계를 먹으면은 역시 통치 2단계 세금이 바로 들어오고, 그 토요일날 통치 3단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통치 3단계는 각 영지별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 3단계를 먹은 길드는 일요일날 공성에 도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첫 주기 때문에 이 통치 3단계, 여기 발레노스는 석캠이죠, 여기에 먹은 길드가 성주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가 없으니까. 뭐 일단 기본 룰은 이렇고, 그래서 가장 일반 거점은 되게 심심할 것 같고, 먹으면 한 번에 끝나니까. 그 통치에 도전하는 길드들은 하나 먹으면은 최소한 그 주에 통치 2단계, 또 먹으면 총 3단계까지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역시 능력이 되면은 1, 2, 3단계 공성까지 한 번에 세금을 싹쓸이 할 수 있다는 거. 뭐 그게 있고, 오늘은 지금 공성 길드도 뭐 전부 다 통치 1단계 들어왔기 때문에 성취가 많아요. 지금 저희가 들어간 건 5개고 여기 하나 더 있죠, 발레노스에. 여기 4개입니다. 딴 데도 비슷비슷할 거예요. 막 우르르 있을 겁니다. 뭐 리허설 참여도 덜 했을 수도 있고, 그 지금 공성 길드가 뭐 보이콧한다는 얘기도 있고, 일단 봐야 알겠죠. 그래서 뭐 어디가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순위를 보면은 그나마 전력이 강한 길드가 여기 뭐 베너스, 부엉이, 사륙단, 그라운드 제로, 뭐 캐리 길드도 보이고요. 이런 길드가 아마 통치 1단계 들어오겠죠? 일반 거점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그 피감 패치가 이루어져서 밸런스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제가 그 리허설이 3주 다 끝난 다음에 따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녹화를 해가지고 그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대로 갈지 아니면 아르샤나 이 리허설 끝난 다음에 다시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리 언급을 안 한 겁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제가 불전이나 필드장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그 떼쟁이 양상은 좀 변했어요. 아주 공이 높은 사람, 270공 이상인 사람이 제외하고는 이제 상대방의 뭐 순간적으로 뒤로 들어가서, 위치도 마찬가지죠, 공간 이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스킬 한 두세 개 써가지고 한 1, 2킬 한 다음에 다시 나오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없어요. 이제 이런 건 이제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그나마 비약 도핑을 하면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테스트한 거는 별채랑 음식 버프만 갖고 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지금 257공이죠. 비가가 255공. 최소 기준에 그 261공을 제가 잡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오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약을 다 먹으면은 한 250공 되지 않을까. 그 현재 흔히 말하는 교복셋. 일단은 필드에서 안 됐고, 불전도 안 됐고, 거점은 좀 달라서 비약 관련된 거는 그 방어 계열보다 공격 계열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의 떼쟁 영상은 그 라인을 형성하고 그 라인을 밀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예상입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활킷이 이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위치 소생 스킬도 사용이 안 되죠. 뭐 소생은 워낙 버그가 있어서 아예 안 찍었지만 다 뺐어요. 지금은 안 죽는 게 더 중요해졌다는 거.
그래서 그 거점 시작하고 정차해야 되면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지금 57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버그가 있었죠. 이게 저희 길드가 좀 직장 길드다 보니까 그 성채짓는 부지장님께서 미리 다 짓고 가셨죠. 그런데 이제 오후 6시 반에 초기화 돼가지고 그 다른 부대장님이 임시로 지웠어요. 급하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부속 건물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오늘 그 화염탑과 신기전의 딜량이 올랐죠. 그게 유저의 피감이 증감에 따라 올린 건지 아니면 그 티가 날 정도로 오른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고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크레인 길드는 그 리허설 그 풀 자율 참여로 리허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확실히 보기 위해서 모든 리허설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매일. 저도 가능한 뭐 많이 참여해 볼게요. 아무래도 필요도란 게 있으니까. 어디 보자. 오늘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피감 패치로 인해서 이게 과연 그 비약 도핑을 했을 때 뚫을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흔히 교복셋을 뚫을 수 있냐 없냐를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피드니가 불쩍해서 불가능하고 비약이 없을 때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저희 오더는 저희 그 메인 오더 두 명, 그 자비 부대장님과 사령 부대장님 두 분만 킬게요. 제가 가능한 많은 귀론들의 그 목소리를 좀 넣고 싶은데 최근에 몇 번 해보니까 이게 제 오디오랑 계속 겹치더라고요. 너무 많이 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제가 거천전 영상 하나 날렸어요. 오더만 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그 거천전 시작하면 다시 이어서 할게요. 시작했어요. 자, 시작했죠. 모여라 타세요. 자, 모여라 탈게요. 좀 늦었네요, 움직이는 게. 자, 성차 다섯 개니까 정찰해 봅시다. 아이고, 왜 이렇게. 오늘 오신 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못 오시면 모신다고. 자, 누구 있죠? 부대장. 자, 그라운드 제로. 안 오신 분들 나중에는 한 번 대접할 거거든요. 정말 기후 안 나오네. 자, 그라운드 제로 확인했고. 캐리 있어요, 캐리. 자, 두 개. 여기까지 세 개. 지금 그 사륙. 단하고 부엉이 길드가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에요. 그 두 길드가 굉장히 세죠. 지금 보기에도. 자, 정착합시다. 이쪽만 잘 키고. 저 커져가지고 색좀 주세요. 지금 저희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어차피 있는 위치가 거의 뻔해서. 자, 부엉이랑 사륙단 있나 봅시다. 그 두 길드가 세가지고. 양풍사 아니야? 아, 수나 다 채워줘. 양탑. 그냥 여기. 내가 지금. 자, 베너스 있죠, 베너스. 베너스 있어? 자, 베너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저 치우고 갑시다. 베너스 치우고 가야 돼요. 캐리. 남기는 타 있는 거냐? 뭐? 자, 떴죠? 이거 비누스부터 쳐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자, 딴 데한테 오. 뭐야? 이거. 자, 봅시다. 자, 한 군데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한 군데. 이거 마이크 대신 분이 오더 좀 사야가 니가 대체되 그냥 오더 좀 내려줘. 내가 지금. 자, 말은 주었고. 저도 공격 안 나갔어요,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정찰 좀 해주세요, 정찰부터. 정찰 중요합니다. 베너스 12시, 여행성 6시에요. 그럼 제로 6시 방향이세요. 이거 잠깐만, 이거 지금 어디 성체를 찍어 놓을게요. 지금 베누스가 가깝기 때문에 베누스가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좋은 걸로 하면 되고요. 그 다굴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
사람 어디잖아. 캐리일드라 하나 더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는 알바기 일드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알바기는 그냥 같은 경우가 지금 1단계 안 들어가요. 오케이. 자, 그렇죠. 1단계가 제일 약하다 보니까 알바가 1단계 들어가는 게 높아요. 배찌. 자, 지금 배찌 길드가 있다고 하네요. 배찌 길드. 이거 우리한테 올 가격인데? 딱 보면? 이게 지금 정치가 좀 필요해요. 저희 기던이 지금 오늘 자율참여라서 한 20명 한 부대라서 그라운드 제로분들 제가 자기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라운드 제로 세 군데만 연합할게요. 이제서. 그리고 지금 캐리 길드는 저희가 지금 쟁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합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연합 제의를. 저희 그러면은 점수 베누스로 뛸게요. 자, 베누스 뛴다고 합니다. 합시다. 베누스로 뛸게요. 지금 위치로 할게요. 핑 찍었습니다. 핑. 핑 앞으로 직결할게요. 야, 핑 어디냐? 발 타고 가시든 걸어 가시든 일단 다 이동해주세요. 준비하시는 데. 자, 저 위로 갑시다. 일단 치지 마세요. 위로 가겠죠? 자, 이쪽으로 모이죠? 갑시다. 이제는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니다. 저 환자리에요. 베누스가 제일 세다라고 했나? 네, 베누스가 제일 세요. 여기 뭐 베누스 분들 제일 세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뒤쪽에 핑 한번 잡아줘. 내가 뒤에 안 들어간 거였지. 할 거면 같이 가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솔직히 지금 상황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캐리랑 연합을 해서 치고 마시고 1대3 맞는 거 같은데 여기는 조금 여유치 않으니까. 베누스 빨리 가야 돼. 아군사 비벼. 자, 실해줍시다. 이거 아군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방 캐리룸 그냥 들어가 주시고요. 자, 갑시다, 갑시다, 가죠. 그럼 쓰고. 아, 나 여자분 넘었어. 안된다. 야, 그렇죠. 방금 보셨죠? 이제 들어와서 스킬 두세 방 쓰고 뭐 죽는 건 그런 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되는구나. 아군 시점 보기. 그렇죠. 네,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구할 걸 늘어나면은 그 아군은 시점 바꾸는 겁니다. 지금 배치 피 50%래. 자, 배치 피 50%라네요. 지금 배우사 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여기도 사람 엄청 많아요. 최대한 막, 최대한 막아본대. 그러니까 우리 가면 점점 붙을 거야. 한 군데 어디 중에 한 군데가 혼자 안 되네? 캐리. 다, 형 나, 다 나왔어요. 아니요, 이거 사람이면 볼 수가 있어요. 다 뚫어보고? 다 뚫는구나. 캐리가 지금 살려고 붙는 거야? 캐리하고는 연합 얘기 안 했어. 우리 때 얘기를 그래. 일단 어쨌든 뭐 쟁 중인 거라서. 얘기할 필요 없는데 그라운드 제로랑 배치만 얘기했고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베니스 치는 걸로 된 거 같거든요. 그냥 있으면 될 거 같아요. 아, 이쪽이 캐리 있죠, 지금? 여기 캐리 겹쳐있네. 가능하면 동선 안 겹치게. 얘네도 일단 베누스 치는 것 같으니까. 캐리랑 저희도 동선 겹칩니다. 참고로 이제 키트가 없어서 진짜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해요. 키트 안 됩니다. 자, 화염탑이 얼마나 세인지 보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재미를 해봤던 가득 뭐라도 안 죽는 게 최고예요. 빠질까 봐 탈출이라 아, 여기서 안 키고 있었네. 초반이니까 후려던데 탈출이나 그러면 탈출이나 긴탈 잘 이용하세요. 킹방향 저희 직결할게요.
희망이야. 죽으신 분들 희망이 오시고 앞쪽에 나가 계신 분들 희망이 와주시고 캐리를 때릴게요. 아 이거 뭐 네 길드가 지금 같은 곳에 있어서 안 붙일 수가 없죠. 그나마 겹치면 진중에 캐리를 때립시다.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희 직결할게요. 이쪽을 직결할게요. 아 이게 거리가 우리가 그나마 가까운 편이긴 한데 상 한번 볼게요. 네. 너무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 다인 형님 이제 언덕 여기 바위 이제 할 수 있는데 아이고 씨. 아 진짜 잠깐 빠졌다가 야 이거 많다 야 이씨 자 여기서 보여 어 화염타 20% 자 화염타 20%입니다 저 앞에 거 저 맞죠 자 우리 쪽에도 힘전 보입니다 저 화염타 못 갈게요 이거 상대방 무속문 잘 보고 내가 봤을 때는 화염타 세게 해주는데 지금 화염타 이제 피 안 찰 것 같거든요 근데? 안 차요 화염타 10% 자 힐해주고 아군 자 아군을 잘 봅시다 아군 살리는 게 포인트예요 자, 여기가 언덕이 딱 비슷한데 바위가 여기서 직결해가지고 오늘 잘라먹을게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저희 호두령 좋네요 화염타 저 화염타 나갔고요 신기전 20% 자 배치 끝나기 전에 깨야죠 왔다 다시 올라가고 자, 보여 써주고 오케이 들어갑시다, 보여 선생님 아, 270분 분량이 지금 파이터 타이밍 도 차고 쓰고 있는 거야 아, 지금 가드가 꽤 튼튼해졌죠? 위치도? 피감이 올라가지고 느껴지네요, 지금 에너지 상태 90% 구속 신장하기 때문에 거의 다 나갔어요, 지금 자, 피감을 최대한 활용합시다. 자, 미니맵 아군 확인하고. 이건 안 죽는 게 좋아요. 안 죽는 게 중요해요. 탈출 누르면 벨리아마을로 가지니까 가까워요. 탈출 한 번씩은 쓸 수 있거든요. 탈출, 잘 이용하세요. 저희 계속 이쪽 신진이 라인에 계속 모여가지고 애들 끊어먹을게요 안돼 이거 라인 친구들 진작 자 올라갑시다 안돼 튀어 저 신기도 나갔어요 진짜 연습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거를 그리고 거점 뛰는 횟수는 다 비슷하다고 봤을 때 누가 더 굴절이나 결정을 많이 뛰냐에 따라서 선좀 늘죠 아 이것이 러류 안 됩니다 이번 패치에서는 제일 수혜가 발키리 워리어 자이언트 그렇게 말라죠 지금 흔히면 라인이 잘 좋아요 저는 추리 계속 끊어지고 나오죠. 자, 고영 한번. 라인 잡아주세요. 굳이 위험하게 안 잡아주세요. 자, 고영인데,
눈물 한 번. 위치에서 저희 잡고 첫 번째 주면서 조금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부활권이 늘어나면은 수리를 못해서 결국 밀 수 있을 거예요. 대포 안 공겼다, 대포. 코끼리도 안 공겼어. 대포 코끼리 안 공겼어요. 네? 오케이. 코끼리 타보실. 자, 마라베 킵시다, 이제. 대명이. 안 죽기만 하면 됩니다. 코끼리, 그러면. 코끼리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길이 열려요. 코끼리가 근데 앞발인지, 돌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돌진 코끼리 안 났거든요. 아마 원정으로 붙을 거예요. 자, 오늘 낭중사랑. 그 말고 대포 쓸 수 있는 게 없나? 대포를 줄게. 일단 지금 뭐 굳이 가져. 대포가 의미 있을 것 같으면 한 명이 대포 잡고. 야, 여기 좋다. 명당이다, 명당. 적 성비 60% 데미지.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한 번 성체까지 밀리면은 무조건 올 그 모두 부활해가지고 동시 부활. 밀고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둘째에서 보니까 끝까지 밀립니다. 예전에는 딜 센 사람이 한두 명 살아나가지고 뭐 궁서고 갖고 가는 게 되는데 데리고 가는 게 지금 그렇게 안 돼요. 아예 공이 한 280번 되면 오를까? 저희는 즐기죠. 오늘 즐겨야 될 거. 그런 게이트들 보면은 저희 액티브 거의 기본 3배 길이거든요. 근데 저희 다니엘로는 꺼낸 키즈를 만들어서 되게 힘들어요. 그러시고. 힘들어하면서 즐기세요. 이게 답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모든 리허설에 다 참여한 인형이라서 최대한 즐겜 모드로. 군대가 빨리 젖어.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지금 군대가 12월 15분이죠. 아니요. 다른 데 맡겨요. 아마 여기 다음에 셀 때가 그라운드 제로일 거예요. 근데 불태는 또 이거 부셔줘야 또 이렇게 다른 데 지어지잖아요. 근데 재밌게 이거 끝나요? 이번에는 부셔지게 바뀌었을 수도 있지. 모르는 거야. 15분 됐기 때문에. 자, 불태를 지금 테스트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목적 자체가 테스트가 목적이네요. 보니까. 아, 이거 오래 사니까 완전 좋은데, 비야? 이제는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으면은 거인의 영역 먹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풀더핑입니다. 따로 비야 먹어가지고. 그라운드 제로 신이 맞네. 네, 일단 그라운드가 맞는데 캐리가 그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조금 동수래요. 캐리가 말없이 걸쭉 같이 가주면 괜찮은데. 자, 오늘 캐릭터의 그 바니스라는 거 6명 몇 명 들어갔죠? 연합인 것 같다고 나도 연락 나오거든? 진짜 친 것 같으니까? 이 새끼 봐라. 들마. 아마 강할 겁니다, 캐릭터가 평소보다 용병이 들어가면. 그라운드 제로. 보통 딜이 좀 센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니까 두 번째는 그라운드 제로로 해야 되나? 네. 오늘은 전부 다 통치 1단계라서 뭐 공성 길드 3단, 2단, 1단 다 섞여 있어가지고 지금 액티브를 정확히 봐야죠. 근데 아마 그라운드 길드 제로가 제일 많을 거예요. 여기 배치 다음에 그 베너스 다음이 제가 평소에 느끼기에도 그냥 앞단이에요? 아, 앞단은 지금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현영, 내가 지금 훈련님한테 직접 판단 내려. 나 정치인들 그걸 맡겠는데 어떻게 할까? 맞다. 그라운드 제로 가는 게 맞아요. 무조건. 그러면 일단 배치까지 가. 배치랑은 쟁중이긴 한데. 캐리만 해야 되나? 배치라고만 얘기해야겠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배치가 사람이 없잖아. 뭐 당장 지금 쟁중이 해도 이기기 위해서는. 그라운드 제로 가려면 우리가 캐리랑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얘네가 지금 그라운드 제로가 우리한테 연락 온 거니까 그거 그렇게 하려고 우리한테 연락 온 거란 말이야. 예전에 이게 가능했죠?
배치랑을 잡고 연합할 것 같은데 캐리가 이렇게 지금 위치나 위자드를 한번 들어와서 궁 쏘면 죽었는데 지금은 안 죽습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한테 달려올 거 269공이 되면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제 경험 그 느낌상 지금 경험이 아니고 느낌상 저도 아직 이벤트 안 돼가지고 잘 안 들려서 어떻게 풀게 1대1대1 그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캐리랑 우리랑 무조건 연합이 가야돼. 자 지금 그 캐리랑 연합할지 안할지 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네요. 저 오더 그것만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띄엄띄엄 나오고 있어요. 다른 브랜드 의견을 내고 있어요 지금. 그 원래 저희 그 김마님이 안 계십니다. 그 바쁘셔가지고 밴드까지만 하고 다음에 저희가 액티브 안 나와도 그냥 그런 대로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그냥 자유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한다. 뭐 상황이 급박해 들어왔는데 어쨌든 뭐 오더하신 분들 이기고 열심히 싸웁시다. 미시지 않고. 이 다음에. 야 이거 도핑. 15분 넘어가는데? 저 밑에 1분씩 남았죠? 이게 뭔 일이야? 나 그렇게 얘기는 했어. 알았대. 나 아니 어차피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 그림이 제일 재밌기도 하고. 딩가 딩가 딩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지금 어? 일단 먹었는데 해박이 됐대요? 자 아, 지금 다른 거점에서 풀버스터치가 먹었는데 해방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먹고 있으면 이제 2단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리허설이라서 뭐 온갖 보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끝났는데 해방이 됐겠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버그를 하면 뭐 그럴 수 있죠. 인정 인정. 아, 그럼. 알려주세요. 저희 선수 사람 많대요. 그리고 지금 타이밍 봐가지고 한 번씩 말마다 다 준비하고 해주시고 왔어요. 지금 준비를 한번 해주세요. 번갈아 가면서. 자, 중량연소 미학이 지금 풀이 돌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20분을 살아났다는 거야? 그렇구나. 야, 이놈이 망치 진짜 많네. 자, 이거 비아 다시 돌릴게요. 아, 홍사야. 그 대포 뽑아가지고, 그, 그라운드 대본 쪽으로 좀 쏠 수 있거든요. 하얀타 회전부터 빨라진 것 같다. 원래 이렇게 빨랐나? 아, 이게 빨라. 지금 화면 열리면 거의 뒤로 바로 가는 건데. 네. 빨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와, 베누스 잘 버티네, 그래도. 야, 기본적으로 베누스 인원이 있는데 잘 버티겠지. 여기가 2단계 뭐 최상계 분인데. 10분 남았어요, 지금. 자, 실해주고. 신녀도 밸런스도 빨라졌지. 이게 엄청 상향 된 것 같아. 심리적 상향도 되게 중요해. 데미지도 세서 부족한 자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피가 피치 때문에 뭐 딜이 안 들어가고 어쩔 수 없는데 그 방미스틱이나 방벨 미스틱한테 딜이 저한테 안 들어와요. 그게 좋아요. 싸우기 편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게 지나갔었어, 지금 말해서.
자, 아무도 안 보는 거 같죠? 그럼 여유있게 씁시다. 아이고, 진짜. 아, 힐을 줍시다, 힐. 근데 지금은 발키리하고 워리어가 라인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어디까지 올리냐, 비야. 아, 씨. 이것도 이건들 빡세네. 전혀설마 저렇게 위자드가 들어온 거에 피가 딸피나 죽고 있죠? 군탈 잘 이용하시면 돼요, 군탈.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탈출은 말로 가지거든요? 탈출도 잘 이거 혼자서 들어와서 뭔가 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케이. 야, 아군은 힐을 주기 좀 편하네. 피가 탈출을 맞추긴 이제 없어져. 넉넉하니까. 근데 이게 전이나 누웠을 때 탈출을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번에 피가 막 쏭락 안 되잖아. 시기장에 누워서 이거 죽을 거 같다 싶을 때는 탈출이 좀 안돼. 자, 싸웠다. 아이고, 졌다. 풀이 끊었어요. 자, 고려 먹었다. 아이쿠. 자, 다시 갑시다. 자, 이거 바로 아군 시점보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F 오던가? 이거 뭘로 하는 거야? 근데 수리 못했네, 베누스. 아, 그라운드는 뺀나 본데? 맞네요, 제포, 그렇죠? 베누스에도 지금 다 소리 붙었어요. 저희 한 명도 없네요. 자, 지금 살아있는 사람 대포로 시접을 수 있는 겁니다, 아군. 아, 시간 되면 돌아오는구나, 그렇지? 어디서 들은 거야? 그렇게 안 도착해. 여기 때린 것 같은데. 아, 다행히 내려 보영 한번 가자, 밑에, 여기서. 보영! 보고! 보고! 자, 갑시다. 성체 다이브요, 성체 다이브요. 자, 성체 다이브를 합니다. 이분은 많이 해요. 성체 다이브예요, 성체 다이브. 자, 지금 한 20%. 레넌트 성체. 어이구, 씨. 지금 한 10%. 자, 이게 이제 지금은 보영 한번 썼다고 해서 상대방을 다 녹일 수 없는 거라서 그걸 잘 봐야 돼요. 싶잖아요. 아, 이거 아군 거의 없는데? 야, 누구 들어와 있구나 지금. 죽으셨으면 아까 제가 핑크는 잘 있어. 거기서 다시 모여가지고. 자, 지금 저 방생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못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오죠? 이게 혼자서 몇 명을 죽일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오, 텐이야, 여기. 네. 자, 핑 뒤에서 보인다네요. 그나저나 지금 보영이 나 혼자밖에 없는데 이제 지금. 나 많이 살아 있구나.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죽는다. 한 8%는 남은 것 같아요, 베누스. 자, 한 8%랍니다. 그라운드 제로가 아예 빠져 있네요. 아마 베누스 끝나면 그라운드 제로가 바로 저희한테 올 거예요, 캐리한테 가든지. 를 부시고 뭘 하자는데 네. 그라운드가 아예 스타트 빼버렸어요.
지금 그라운드 제로가 그 답을 맞을 거 알고 있으니까 미리 빠질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되게 저희 인원이 이거 넘길 것 같은데 문제는 형 지금 그라운드를 뺐어야 되는데 이거 전력을 아예 다 뺐어요. 그래서 지면 살짝했다고 저렇게 뺀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몸 푼다 하고 베네스랑 연합해하고 그라운드 치자요. 이게 지금 저희 길드가 베네스를 믿을 수 없어. 이거 지금 8% 남았는데 괜찮지 않아요? 인원체가 너무 나가지고 이거 완전 재미로 하는 거잖아 그 사람. 오, 나 좋다. 아, 콜 됐다. 오케이 괜찮아요. 베네스랑 콜 됐다. 자, 베네스랑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 그라운드 제가 빠지면은 못 밀어요 지금 베네스를. 저 인원이 지금 수은모의 간신히 넘어가지고 그라운드 로 할게요. 치면서 그라운드 같이 어차피 캐릭터는 쟁이니까. 자, 밑으로 갑시다. 밑으로 지금 배치랑 애들 말 맞춰야 되나? 근데 이제 그라운드 제로 하는 짓이 얌생이 같다고 그러거든. 아까 그 베니스 피가 10% 이하까지 빠졌었어요. 어? 잠깐만 베니스 터졌는데? 터졌어? 야, 그라운드 고구 그라운드 가자. 그냥 고구 가요. 자, 지금 베네스 터졌죠? 이 아마 그 너무 많이 피가 칼이 있어가지고 회복을 못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이겨도 해방이야. 근데 지금 이겨도 해방이라 합니다. 그 시스템 버그가 있어가지고 이긴 쪽이 다 해방이라고 합니다 지금. 얘네 뭐 갈 지금 상황이 안 됐네요. 버그서부터. 자, 우리 선수의 캐리 왔대요. 캐리. 자, 저희 선수 캐리 왔답니다. 캐리가 지금 쟁중이죠. 자, 저희 선수의 캐리 왔대요. 몇 명 정도 왔어요? 뭐냐 이게. 아 여기 4명? 야, 미스가 왜 수용을 안 하는 거야? 막아줘요. 괜찮겠죠? 캐릭터 죽어. 답이네. 정답이네. 여기 수영하는데? 아, 쟤 피가 없구나. 나 약이 없구나. 자, 지금 배지는 이쪽으로 오고 있죠. 보급자 한 50% 남았어요. 어떡하냐? 그라운드 비행기 진짜 많네요. 그랬으니까 베네스가 떨어졌지. 아 근데 저희가 갔을 때가 그라운드 비행기 거의 다 아예 했을 때야 상하보러 왔대요. 배지는 그라운드로 간다고 그랬어 깨지면. 아니 지금 캐리 배치 그라운드는 무조건 아니 캐리 배치 우리는 그라운드로 왔다. 캐리에도 왔다 뺐잖아. 보급사 10%. 자 보니까 배치랑 캐리는 같이 붙어가지고. 자 보급사 10%. 네 배치랑 우리는 또 연락이 됐잖아. 어 배치 코끼리 우리한테 가는데? 자 보급사 깨졌고. 나 있는데 있는데? 자 아마 여기 그라운드 깨면 저희가 다구를 맞을 거예요 이제. 도망간 건가? 도망간 건지 있으니까. 아 잘못했다. 그라운드 화염탑은 나갔어요. 아 화염탑이래. 보급선 나갔어요. 자 힐해주고
여기 화염탑 있죠? 아, 야, 여기 위가 좋긴 좋구나. 자, 이거 화염탑 좀 뿌리시다. 아이고. 네. 떨어지지 말고. 화염탑. 아, 이거 봐. 자, 언덕 위에 올라와서 화염탑 봅시다. 화염탑 맞으니까 한 3초정도 무지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네요. 어이구 씨, 살았다 살았다. 야, 아프네. 자, 화염탑 봅시다. 좀 아프더라도 마지막 봅시다. 안돼 이거 진짜. 잡았다 잡았다. 잘하이 자연 진짜. 아싸 좋죠. 아싸 시끄러. 스킨타운팀 부셨고요. 계속 우리 푸시, 아니 푸셔지면 푸시나 됐어요. 자, 지금 벨지 길막으로 저희 성체 있답니다. 아, 신기적 그렇게 세지 않았네. 어제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현타 딸피. 저 부족이죠? 낭중사 조금 더 조금 더 한 한타차 매점만 잡힌게. 아, 어차피 이거 이겨도 해놨네. 제대로 한거지. 아, 이때만 진짜 골랐어. 죽였어요. 어떻게 타세요? 화염타 3피 이상 다 맞아있어요. 야, 이게 원래 못써서구야. 일단 위에 좀 정리합시다. 지금 구할 걸 꽤 될 거야 아마. 야, 이걸 못 지나 발키리? 아이씨, 역시 발키리야. 어, 화염탑 깨웠나? 화염탑 하나 피자 한 10초까지 해놨어요. 아, 여기 있지. 어떻게? 자, 끝나면 바로. 자, 배치 꽃길 왔죠. 화염탑 깨진 거 아니죠 지금? 자, 화염탑 깨졌고. 하트 역시 하고 있는 거 같아. 모양 쓰고. 저 지금 도끼 찔려. 아, 저 도끼 치고 있는 거 있죠? 저 뭐냐? 사야 돼요. 아이고 씨. 이제 드라마 킬 80초. 네. 맛있어? 아, 일단 아, 나 걸려가지고 씨. 나 빨리 발레나 필살을 도와라. 강호사야. 도끼째로 들어와. 나 도끼지 지금 해가지고 90초까지 땄거든. 이거 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도끼지 가능할 것 같아. 디펜팀 한번 받아줘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 한번 모이게 되니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 막대장 안 해도 반응 치고 들어가서 이 라인 괜찮다 싶으면 찍으세요. 반응 치고. 아이고 씨,
아니 좀 알아서 하면 뭐예요? 네, 배치 죽으면 들어갈게요. 저 이제 배치 죽으면 들어왔죠. 일단 저쪽 선생님 저쪽 상태 상황은 봐야 돼요. 배치 죽는 거 보고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 안 일받아. 여기로 모일게요, 여기. 아니, 뒤쪽. 대기 좀. 자, 졸로 간다, 졸로. 여기 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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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쪽. 배치 치지 마세요, 배치 치지 마세요. 자, 우리는 배치 죽음이 들어갈게요. 난리 먹어지구만. 혹시 VC에 반면쪽 계신데 시야시 될지 모르니까 불태도 PC다. 성격치신데요? 어차피 위치는 다 지키면 되니까. 지금 그라운드 진짜 치는 중 낙문사 도피지 굿. 저희가 무너지면 어차피 배치가 들어올 거니까 저희는 최대한 죽이는 거 안 죽이는 싸우세요. 싸우는 거. 50%. 지금 나랑 낙민사랑 열심히 이제 좀. 자, 지금 도끼 방세사 하고 있죠. 주변 정리해줍시다. 화이팅 화이팅. 그라운드 많이 죽였어요 지금. 좀 분위기 좀 해줘야 해도 비디오 편한데. 근데 이거 여기 중간에 안 잡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됐어요. 거의 빠진 들어오게 됐어요. 그치 옆으로 한번 빠질게요. 빠질게요. 애들 부활했어요. 제가 빨리 남겨. 아니야, 우리 아직 좀 더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자, 빨리 싸웁시다. 어떤 차가 보여? 지금 오더가 그 조명이라서 상당히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지금 프리하는 좀 도피지하고 있거든요 안에? 나 이제 53분 내가 넥타는 좀 도피지고 들어와서 좀 때려 때려봤어요. 대놀이 공차 치세요. 지금 할만해요. 자, 실행이고 자, 유지력을 최대한 생각합시다. 위치는 우리는 못 먹어도 캐리 치러 갑니다. 우리 몇 번씩 이거 끝나고 네. 자, 그라운드절 끝나면 무조건 마케팅치를 한답니다. 못 먹어도. 지금 쟁중이라서 그래요. 한 25%. 뒷라인이, 전진적이, 아이고. 못 먹었다. 자, 보영 서주고 누군가 하고 있죠? 인스터. 아직 싸울만하면 몇개 아마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아니야, 우리 빠지면 들어오기로 원래 말이 됐어. 우리가 아까 배치 죽인다는 거야. 너무 화이팅. 계속 도피질 중입니다. 와, 죽었다. 아직 방패제 더 단단해지니까 도끼 진짜 오래 치는구나. 아니 그 그라운드제로 오라고. 얘네 많이 살았는데 2번만 자 동시어버렸죠. 그라운드제로 지금 피 한 10% 미만 남았어요. 지금 많이 깠어요. 이번에 많이 깠어요. 들어오실 준비 하나 할게. 이번에 마지막일 거야 아마. 동시어버렸기 때문에 살아주시는데 잘라먹어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들어오실 준비 하라고 그랬어요. 장미님이 막 완전 쩔어다 죽인다. 자 우리 라인 빼고 저희 우리 라인 빼 정비하라. 우리 라인 캐리 좀 가진 거자. 캐리가 보자.
자, 캐리 간다 합니다. 캐리. 자, 간 본다고 하네요. 자, 캐리 좀 가봐야 돼, 동사. 캐리가 뭐지? 벤치한테 보여달라고 그랬거든? 자, 그 도피 다시 한번 하고. 근데 얘네 얼마 더 없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캐리 간볼 각도 안 나오겠다. 얘네 금방 밀릴 것 같은데? 캐리요? 어, 우리 그냥 다시 이리 와야 될 것 같아. 그라운드 붙일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 그라운드 붙이고 봐요. 그라운드 자, 그라운드들 완전히 부시고 간답니다. 지금 인원이, 배치 인원이 별로 없다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도에서. 다 죽으면 우리 다 같이 들어가자. 아, 나 오랜만에 죽은 것 같다. 자, 이거 38쪽일 것 같아. 아군 시점 보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 아, 여기 있죠, 지금. 요거, 요거. F5가 긴도원 찾기고, F6이 다음. 아, F5를 한번 누르고, 아, 그렇네요. 그쵸? F6부터 그다음부터 캐리를 그라운드 애들이 치고 있던 거 아니었어? 저 애들 갑자기 많아지고 있던 거 같은데? 아 이렇게구나. 신기하네. 비빌만 한대요 보니까. 이거 그 본인의 뭐랄까 컨을 좀 늘리는 방법이 자기 길드에서 같은 직업에 좀 잘 싸운다는 사람을 보면 돼요. 그러면 움직임이 보이죠. 계속 오세요 그라운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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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령 한번 쓰고. 자, 이제 한 5% 정도. 한 3%. 자, 맹독 던지고. 배치는 수비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빼자마자 소리가 없다? 네, 그러죠. 5% 남았어요. 좀만 힘들거든요. 자, 앞으로 들어갑시다. 근데 이거 손잡이보다 다시 생긴 좋아져서 웬만큼 비빔만 한 것 같은데? 연도 던지고. 이게 방어가 높으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항차 방어가 힘들구나 이게. 그렇죠? 빨리빨리 정리 안 되니까. 지금 저렇게 한 명씩 타는 게 지금 이번 피감 패치에서 안 통해요 저게. 무조건 단체 부활입니다. 혼자 살아나가지고 몇 명을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나와요. 암만 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불전에서 여러 번 테스트 했는데. 자, 이제 1퍼. 한 바퀴라는 게 우리 형제 덕분에 알아봐. 오케이. 자, 터졌죠. 자, 캐리 고. 캐리 고. 캐리 고. 자, 캐리 갑시다. 캐리 부실 때까지 저희 초기 인원들은 수비하는 거 그 방어 그거 해가지고 좀 막아줘요. 아, 또 바쁘네. 얼마 안 남았다니까 캐리 거. 빨리 부시고 넘어갈게요. 자, 근데 지금 저희가 부셨는데 부신 그 이름이 떴죠? 부셨다고? 아, 부셔졌다고? 캐리, 이놈 떠났어요. 캐리요. 캐리요, 캐리. 아마 이겨도 이긴 쪽이 무혈일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해방일 겁니다. 어디다, 뭐야. 배치가 더 이상 안 돼요. 배치를 바꿀까? 캐리고 어, 불쾌는 많이 죽잖아요. 이대면 캐리 맞아 부실게요. 아, 그라운드 제가 캐리를 치고 있었구나. 그렇네요. 그쵸? 어, 이거 그래도 캐리가 20%구나. 캐리가 나갈 거지. 양승사
라이언님 화이팅! 성찬에서 야 화이팅은 못 쓰지 이렇게 안에 보여 뒤지게 코만 프린드가 프린드가 나온다 도끼질 도끼질해 도끼질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요 컴포 프린드 자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네프 형님 그거 그 도끼 도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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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도끼질 도끼질 네프 형 도끼질 빨리 도끼질 오퍼 남았대 오퍼 오퍼 안 들어가요 지금 아퍼 원래 안 들어왔어요 오퍼 공간 내면 터져요 공간 내면 자 바로 배치 자 배치 신경 쓰지 말고 가요 그냥 가요 여기 건물 가지고 뽀뽀면 되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뷰비 찍어줄게요 나중에 오신 분들 위해서 배치 여기 있습니다 뷰피. 배치 그냥 가요 배치 가요 자 배치로 뛸게요 이거 스킵할게요 아 수리 좀 할게요 뭘 하신 분들 다 분들어왔죠 여기 수리하고 나머지는 바로 배치 우리가 다 유리한 거 아니야 상황? 네 그냥 밀리 가요 달릴게요. 가서 빠질게요. 피지라는 거 있으면 미도에 1%네. 이게 저희 형이 90%예요. 우리가 더 빨라요. 자, 도끼 쓰신 분 다 도끼 들어주세요. 도끼 컷! 도끼 우리 지금 화염탑 두 명 다 타고 있지? 네 다 타고 있어요 근데 화염탑보다 50% 밑에 빠져있어요 좀 위험하긴 해요 오케이 필요하다고 뭐라고? 아니 오늘은 일단 그냥 해 원래 내일부터 같이 일단 집중할게요 집중할게요 먹을 가지니까 집중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좀 막아줘요. 자 뭐야? 한 70% 지금 저희 선수가 거의 공격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옆에 불태기였어요. 불태부야. 죽으면 불태부야. 자 불태 지었다고 하죠? 불태 상태 70% 죽으면 불태부야. 지원 좀 해주세요. 지금 너무 들어와요. 1팀 화이팅! 아이고. 자, 오랜만에 발에 딱 달라붙었지다. 그럼 피해보게 되죠, 저는. 저한테 60%. 물론 만화해도 됩니다. 네, 수비가 참. 여기 화해도 안 된다. 오케이. 라이언님 보여? 저기 제가 지금 죽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저희가 마을 구하는 게 빨라요 이게 제일 빨라지니? 아니야 마을 구할 테니까 진짜 바로 여기라고 오케이 이렇게 뭘 다 해주세요 야 이게 피감이 오르니까 발에 끼고 싸니까 웬만하면 안 죽는구나 전에도 잘 안 죽었지만 완전 좋아졌네
여기서 CC 얻어가지고. 우리 총 한 명. 자, 보여. 치료해, 치료해주고. 아, 이게 무슨 CC야? 안 돼! 다 죽어. 아, 이거 뽀뽀뽀님 계시네, 여기. 아, 이거 강하시죠, 뽀뽀뽀님. 아, 이게 바르게 헤트가 있다. 야, 피차는 거 봐라. 정령향 슬비하게 먹어서 지금 애미 같이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나 방패를 키면은 미치는 마라도 피톤이가 마찬가지라서. 성체. 성체랑 같이 때리세요. 굳이 사람 때리시는데. 야, 이분 좀 잡으시죠. 이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저분들 여기 완전 강인 것 같죠? 지금 방셋은 아예 딜이 안 들어간다. 웬만해서 딜이 안 들어가는데, 물론 방셋의 딜도 저한테 안 들어와요. 못 듣습니다. 그 무르곤을 찬 그 교복방을 못 들어요. 방셋이 자, 안 죽죠? 너희 현재 팀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이런 거 이제 맹도 던지고 보고. 자, 뒤에 붙이는 곳이면 조심하고. 좀 더 붙어서 합시다. 저 펑크 임시 묶어. 어, 안 돼! 아싸, 다행이다. 우리 라인 거의 밀렸대. 바로바로 와주세요. 다이슨이도, 우리도 웬만하면 안에 들어가 싸워줘. 밖에 싸우지 마. 오는 길에 붙이면 안 된대요. 안에 들어가. 자, 필 없죠? 필해줍시다. 필 없죠? 그렇죠, 오케이. 배치 상태. 그 라인 형태지. 주말님들이 라인 잘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격선이 들어갔냐고 화염도 안 맞아요. 내 생각에는 라인님이랑 가디슨이랑 라인 가디슨을 해줘. 사람 들어오게. 자, 뒤에 보시고, 뒤에 보고. 할배, 탈면 뭉쳐있어도 돼. 계속 서로 컨택해가지고 한 곳에서 뭉쳐가지고 있죠. 헬이 뭉쳐가지고. 자, 저 가디슨 쪽에 모여서 가신대요. 26호. 자, 진짜 안 되겠다. 아, 딱. 하여튼 하나 터져. 아, 근데 나. 자, 정리 좀 합시다. 밖에 크게 돌아가고 들어가세요. 일자로 들어가지 말고. 일자 들어가면 화염끝 맞으니까. 아,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 들어가면.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저 상태 30분이나 하시나요? 한 20분이면 지금. 구할 폰 1분. 자, 눈 보라. 대놓고. 자, 배지가 지켰었다가요, 저 형체. 아무 상관 없죠, 어차피. 내가 혼자 플레이할게, 괜찮아요, 나. 자, 배지 지켰었답니다, 오케이. 저 선택, 도끼, 도끼, 도끼. 이거 더 빨라. 자, 도끼, 도끼. 이거 더 빨라요, 프리딜. 이게 지구 있는 쪽에서 지켰으면 다 도끼를 넣으면 됩니다. 도끼가 필수예요, 이제. 약해진 도끼구나. 저희 전진기지 보랑 바로 옆이니까, 죽으신 분도 전진기지 보랑 바로 옆으로. 야, 도끼 언제 생각했다? 키까지 했으면 보여요. 근데. 이번에 전기 막 가주신다. 거의 다 쓰셨어요, 우리 동태. 이번에 이후에 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구 시점. 아, 예, 이거 거의 관전 모드 적성체니까. 나이스. 자, 지금 피는 한 15% 정도. 네, 이겼어요. 이거 집게 다 막았어요. 예,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밀면 돼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저도 강하지 않았지만 저 도끼는 띄웠어요, 뭐. 이제 기본적으로 거점 뛰는 분들은 고도끼 정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유가 있으면 좋고 저는 그렇게까지 못 띄울 것 같고. 이대로면 밀리면 무조건 이게 공격 가세요. 올공격, 올공격, 올공, 올공. 자, 전진 보안해서 바로 올갈게요. 올공격. 영향 먹읍시다, 아까우니까. 나 또 거의 먹고. 비자치 먹는 게 제일 편해 지금. 나 있어, 일단 가자 일단. 네. 어따 아프다. 자, 통째 프리딜. 프리딜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세요. 지금 전진기 힘들다. 다 들어가세요. 자, 갑시다. 갑시다. 들어가서 보용 쓰고. 네네네. 자, 들어가서 보용 씁시다. 네네네. 하나만 보내면 돼. 자, 보여. 오케이. 다 들어와. 같이 싸우자 이거. 됐지. 얘는 추가 한 팀에 금방 왔다.
포기했다. 대체 끝나지 말았다. 자, 거의 끝났죠. 한 3%. 계속 집중할게요. 집중할게요.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3%. 한 1% 남았어요. 맞아, 마무리 좀 해주세요. 자, 2%. 자, 2%. 말박 스킬 안 들어가요? 말박 스킬 안 들어가요. 올려도 안 들어가요. 자, 0.1%. 자, 거의 끝났죠. 궁 한 번만 쳐면 궁 누가 치면 저거? 야, 한 대 나왔어. 자, 고생하셨습니다. 와. 했어요? 야, 자, 지금 저게 떴는데 먹은 걸 떴네요. 버거가 아니고 아까 그 다른 길드에서 먹었는데 해번했다고 했거든요. 아, 그게 아니라 아까 자, 아그리스 재단 지금 그렇죠. 해방이죠? 걔네 먹었는데 해방 났다고 했잖아. 아, 이게 뭔가 좀 버거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알아서 복구해 주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강한 길드가 베너스가 섞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라운드 제로가 그 다음이었고 그래서 지금 막 정신 없었는데 너무 뭐 재밌게 했죠. 그리고 뭐 그 캐리 길드는 쟁중이었기 때문에 뭐 서로 이해관계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오늘 통치 1단계를 먹었기 때문에 아마 통치 2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2단계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신에 2단계를 먹으면 통치 1단계 세금, 통치 2단계 세금 같이 먹는 거죠. 그 주에. 자, 그럼 저는 다음 거천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재밌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